예, 김영주 증인. 네.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됩니까? 010-3714-3288입니다. 언제부터 쓰셨습니까? 오래전부터 썼습니다. 하루에 몇 통화나 합니까? 뭐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평균 10통화 정도는 하십니까?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 오늘 마치시고 통신사는 어디입니까? SK입니까? KT입니까? LG입니까? KT입니다. KT 가면 통화 내역 조회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는데요. 네. 그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을 하면서 통화 위치 기지국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 같이 인쇄를 해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게 1년치까지 역산으로 가능하거든요. 네.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뭘 보고자 하냐면 네. 증인 지금 병원 위치가 강남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서 얼마만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번호는 하나입니까? 아니면 또 다른 번호 있습니까?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김상만 증인, 네? 아까 오전에 지금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기능 관련 검사라고 혈액검사 하셨죠? 네. 그 KBS 부산 총국장을 역임했던 최석태 씨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 얘기를 한 것에 의하면 부신기능 저하증이다. 라는 얘기가 있어요. 맞습니까? 누가요? 박근혜 대통령께서. 말할 수 없습니다. 말씀드릴 수 없다. 네. 그 이병석 증인. 네. 만약에 그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 혈액조사에서 부신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검사 범주에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까? 일반적인 검사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2013년도 7, 8월경에 증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셨던 검사에는 그게 안 들어갔을 거네요?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법입니다.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. 만약에 대통령이 부신기능 저하증에 걸려 있다면 의식이라든지 판단력,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?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신 피질이라는 기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신 피질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것이 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.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상으로 크진 않다.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서병석 증인, 서창석 증인. 지금 증인께서 재직 중에 지금 태반주사가 대략 2015년 4월, 11월,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150개 정도가 구입이 됐다 그러고 아까 신보라 지금 간호장교 얘기에 따르면 태반주사는 지금 대통령이 썼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 정도 태반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보통 태반 주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김상만 주치의가 쓴 거는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인 게 있고요. 예. 그거는 간 기능하고 관련된 항염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태반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김상만 원장이 쓴 거는 전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 주사는 저 갱년기 치료제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태반 주사의 수치를 가지고 역추산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3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태반 주사를 맞은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거든요. 그건 맞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그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태반 주사의 이름하고 일단 김상만 원장이 쓴 태반 주사하고 다릅니다. 아니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 통계를 내보자는 얘기입니다. 예,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? 저는 뭐 태반 주사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고요. 본 적이 없다. 네네. 그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. 지금 송영길 시장이 얘기한 부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.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신체나 정신 건강 상태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저 부분 보면. 대통령께서 송영길 인천시장 집무실을 필요해서 잠시 오셔서 다녀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변기를 뜯어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야권 소속이지만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이 팩트를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다시 남겨보십시오. 그 앞에 요거는 어제자 지금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입니다. 저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11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. 그런데
국빈 방문을 하는 그 와중에 하룻밤 버킹엄 앞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투숙하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. 첫째가 뭐냐면 침대의 매트리스를 바꿔달라. 우리가 청와대에서 바꾸겠다 해서 어쨌든 호텔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전자레인지를 설치해서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드셨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단락입니다.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두 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다.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에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것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다. 이런 두 개의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. 근데 저 기사를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니까 이게 팩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고자 함도 아닙니다. 다만 대통령의 의사결정 타입, 행동 타입이 상당히 독특하다.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심지어는 대통령을 일주일 내내 뵌 적도 없다.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연출을 하고 나왔다.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청와대 주치의들이 뭔가 검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병석 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부분이 있습니까?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어떤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거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배웠을 때는 일반 정상인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. 그러면 저렇게 변기를 뜯고 가자마자 하룻밤 주무시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저런 독특한 행사 통상인의 정신 상태와 봐서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십니까? 글쎄 그걸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제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정신의학과 교수는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 저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본 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까?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. 예. 똑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. 예, 뭐 제가 저기에는 따라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크게 정신적인 그런 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